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12선녀탕 중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복숭아탕인데요. 약 2시간을 올라가야 볼 수 있는 최고의 비경입니다. 복숭아탕. 복숭아를 반으로 갈라놓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숭아탕이라고 합니다. 12선녀, 12선녀가 내려와서 저녁마다 목욕을 하고 올라갔다는 아주 유명한 전설이 담긴 탕입니다. 아버님이 사시는 마을의 최고의 피서지? 네. 우리 마을의 최고의 자랑거리, 12선녀탕. 오랜 세월에 걸쳐 물이 떨어지면서 총 8개의 선녀탕이 만들어졌는데요. 각양각색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이곳은 지금은 자연 보호를 위해 취사와 입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끄럼을 타고 있어요. 에이, 이 절벽에서 미끄럼을 탄다고요? 다시 그렇게 탔다고. 정말이야. 네, 이번에 찾은 곳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가꿔서 더욱더 멋진 머루다래 넝쿨길인데요. 길이가 2km나 됩니다. 다래 넝쿨 터널. 여기도 이 마을에서 자랑하는 피서지예요? 네, 그렇죠. 이 그늘이 좋다 보니까 네네. 주민들이 이제 강가 주변에 터널로 와서 이제 쉬면서 와. 음식도 싸가져와서 먹기도 하고. 다래 새파란 다래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맛있지? 오, 아우 셔. 네, 올 가을이면 아주 맛있는 머루와 다래가 익는다고 하는데요. 네. KBS.